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역대 최다인 15명이 등록한 가운데 직선제를 주연해오라는 개헌안이 확정됐습니다.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0%대에 그쳤습니다.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죠. 박근혜 당선인은 51.6%, 1577만여 표를 얻었습니다. 민주화함의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합니다.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. 15대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됐습니다.